자, 오늘도 미국 주식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큐 여쭤볼까요? 미주알, 고주알. 자, 오늘은 US 스택의 장홍석 본부장, 또 김동관 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장 본부장님의 건강이 조금 안 좋아서 이제 굳이 화상으로 연결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양치기 소녀가 됐어요. 아, 예, 우리 장 본부장님 또 굳이 안 된다. 직접 나와서 하는 거라 느낌이 다르다. 그 감성이 안 산다. 그래서 그 아픈 몸을 이끌시고 자꾸 네. 스튜디오로 나오시네요. 네. 네. 그 어제 오늘이 가장 몸이 좀 그런 상황인데 오늘 급한 일 있어 나온 아 개인 때문에 나왔다 그래요. 예, 아, 그렇습니다. 그냥 그렇게 넘어가요. 방송을 좀 더 예, 잘하기 위해서 그쵸.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예, 예,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예, 여러분들이 예, 알아주세요. 예, 제가 또 이렇게 챙겨드렸는데도 예, 너무 투머치하게 솔직하셔가지고 예, 예. 예, 어쨌든 오늘 미국 시장 예. 정리해보고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한 주 동안의 베스트 워스트 종목들 정리하면서 시장 상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이 뭐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은 혼조를 보이고 있어요. 그 가운데 보면은 종목별로는 정말 좋은 종목들이 많은데 오늘 시장 지수부터 정리해볼까요? 네, 오늘은 또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네. 또 부풀었고요. 안정된 고용지표가 나오면서 시장이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갔습니다. 그러다가 막판에 오늘 화이자에 대해서 백신 보급에 대한 차질 문제가 그쵸? 나오면서 조금 이렇게 혼조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S&P 500이 0.06%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섹터별로 보시면 유가 상승을 하면서 다시 한번 에너지 섹터가 오늘 한 번 더 1%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오늘 이 산업주에서 가장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인 보잉에 대한 737 기종의 네, 새로운 또 계약건이 나오면서 네. 산업재도 조금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잠시 후에 저희가 보잉 관련된 소식은 상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좀 하락 쪽에 압력을 넣었던 이슈 중에서 화이자 관련해서 좀 보자면 사실 이 우려는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이동하는 것도 그렇고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만들 수 있을까 싶었는데 역시나 이 부분이 좀 터졌군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임상 시험을 하고 나서 임상 네. 결과까지 나오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이제 원료를 구해서 이제 제품을 생산하는 게 기존의 저희 이런 화이자 같은 기업들의 보통 생산 과정인데요. 그런 과정들을 다 뒤엎고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이미 3월 달부터 화이자가 이 원료 공급이라든지 모든 네. 걸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맞아. 그렇게 급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네, 원자재나 그런 공급망에 있어서 조금을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원래는 올해까지 1억 회분 정도를 생산을 하겠다고 했는데 절반인 5천만 회분을 생산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뭐 워낙 유명한 그 영하 70도 초저온 관련된 6통망 구축도 사실은 열심히 준비는 하고 있지만 그 부분도 시간이 더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 부분도 더욱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부양책 관련해서 계속해서 지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얼마나 좀 소식들이 업데이트 됐습니까? 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9,080억 달러, 9천억 달러 규모의 네. 부양책 협상을 진행하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대선 결과가 나오고 나서 대통령 결과가 나오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양 당의 네, 지도자들이 부양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지금 맥코넬 대표 같은 경우에는 타협이 이제 손에 거의 닿았다. 기존에 뭐 민주당 같은 경우에 굉장히 뭐 2.2조억 달러가 아니라 뭐 2.8조 달러까지 뭐 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굉장히 이제 9천억 달러 규모면 그냥 합의가 이루어질만한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올가에서는 9천억 달러가 되진 않겠지만 뭐 7천억 달러 정도로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가운데 있어서 고용 지표 같은 경우에는 감소를 좀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6자까지는 보진 못했는데 드디어 신규 실업 수당 건수가 고용이 감소된 게 아니라 그렇죠. 고용이 좀 늘어났겠죠? 그렇죠. 신규 실업 수당 건수가 줄었습니다. 네네. 드디어 실업 수당 청구 건이 71만 2천 건으로 네. 지난주보다 뭐 한 7만 5천 건 이렇게 감소하는 그런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이에 대해서 사실 뭐 왈가왈부가 되게 많은데 네. 사실 이 판테온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의 이언 셰퍼드슨이 추수 감사절의 특수를 누려서 이 실업률이 조금 줄어들었다. 아. 그렇지만 다음 주 다시 증가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조금 이렇게 안 좋게 바라보는 그런 이제 모습을 얘기를 했는데
그런 모습은 당연히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이겠죠. 네. 단기적으로 이제 알바생들을 좀 채용을 했나 봐요. 그렇죠. 이제 그 블랙 프라이데이나 사이버 먼데이 같은 필요하니까. 그런 연말 쇼핑이 필요하니까 단기 알바가 많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이 고용 지표 관련해서는 사실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좀 확연하게 줄고 경기가 다시 회복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데 따른 영향을 유기적으로 받는 지표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줄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코로나는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코로나 이제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네. 일어나고는 있지만 여전히 글로벌 확진자 수라든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저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병원의 입원 환자가 네. 10만 명 이상이 되면서 지금 그래프를 보시는 것처럼 역대 최고치를 계속해서 경신을 하고 있어요. 오, 이게 수용이 가능한가요? 그렇죠. 아, 굉장히 지금 부족한 상황이죠. 병실 부족하겠죠. 네, 병실이 네. 굉장히 부족한 상태이고 약 20%가 지난번에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이 20%이지 사실상 확진 판정을 뭐 검사도 못 받은 인원들까지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더 많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CDC의 로버트 레드필드 국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음 분기죠. 이번 다가올 3개월이 이 미국에 있어서 가장 보건 공중 역사상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만큼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미국만 힘든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지금 600명대가 넘는 확진자 수 그러니까 600명입니까 지금? 예, 오늘 지금 집계된 게 629명 어제 기준으로 너무 심각한 상황이에요. 공수 6자를 봤네요. 예, 네. 아, 예. 너무 심각한 상황이에요. 예. 그리고 지금 격리 해제 수도 뭐 늘어나고 있기는 하고 그렇지만 확진자 수가 하루가 다르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제 서로의 건강을 위해서 집에 계시는 게 가장 안전할 것 같아요. 어디 최대한 나가시지 마시고 집에 계시고 최대한 이제 외부 사람들과의 접촉을 줄이는 게 나의 건강, 남의 건강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가운데 있어서 오늘 특징적인 종목을 보자면 앞서서 잠깐 언급했었는데 보잉이 계약을 했다고요? 네, 보잉이 네. 드디어 진짜 굉장히 힘들었는데 네. 드디어 한 건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라이언에어라고 하는 저가 항공의 최대 규모인 네. 그런 항공사에서 75대를 네, 맥스 737 기종을 계약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합의를 했는데요. 이게 90억 달러 규모로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이 보잉 737 같은 경우에는 안전상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불거져 있지만 그렇죠. 그래도 이렇게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눈여겨보고 있는 것은 그만큼 보잉 737의 이 연료 효율 같은 부분들이 기존의 기종보다 굉장히 좋기 때문에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보면 이제 비행기를 계약한다고 해서 당장에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비행기를 이제 만들려면 시간이 꽤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보잉의 실적에 대해서 확연하게 이제 숫자로 달라지는 건 없겠지만 어쨌든 계약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그렇죠. 굉장히 호재인 거죠. 또 한 가지는 아메리카 에어라인이 곧 이제 출항을 시작하거든요. 잘 뜨는지 한번 좀 보면, 아니, 그러니까 물론 추락한다는 게 아니고 잘 떠야죠, 잘 떠야죠. 예, 기술적으로 예. 약간 문제가 해결돼서 잘 뜨는지 한번 보시면 제가 보기에는 아마 올해가 아니면 내년 정도 초반이 네. 되면 747 맥스 기종에 대한 정상 운항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최근에 보잉의 주가가 150달러 선에서 200달러 선을 회복하고 좀 오르는 네. 모습을 보이는데 이러한 또 계약 소식이 얼마나 더 추가적인 상승을 이끌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 가운데 테슬라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매일매일 되도록 다양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테슬라가 자꾸 이슈가 생기니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어제 주가가 4% 넘게 올랐어요. 지금 보면은 골드만삭스에서 의견을 또 상향 조정을 했네요. 네, 요즘 네. 기업들 이런 골드만삭스 그리고 어제 저희가 또 소개드렸던 뭐 어떤 기업,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 굉장히 테슬라에 안 좋게 보고 네. 있다가 계속해서 이렇게 의견을. 말들을 바꾸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에요. 심지어 I was wrong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자기가 틀렸다. 그래요, 미국은 네, 틀렸다는 걸 인정하고. 네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골드만삭스에서 중립에서 매수 의견으로 전환을 하고 네. 목표 주가를 780달러까지 이렇게 상승을 시키는 어마어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러한 배경에 대해서는 뭐 거의 다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역시나 지금 뭐 배터리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고 전기차에 대한 유지에 대한 그런 경제적인 부분들이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전기차 보급률이 계속해서 엄청 빨라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슬라에 대해서 이런 생태계를 굉장히 주목해야 되는데 그쵸. 집에 있는 태양광 에너지로 자신의 차를 충전을 하고 그쵸. 그리고 부족하면 슈퍼차저가 있는 걸로 가서 생산을 하고 네. 그리고 보험도 테슬라에서 가입을 하고 근데 소프트웨어는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니까 그걸 또 구독을 하는 그런 온전한 생태계 네. 애플과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맞아요. 있는 부분을 굉장히 집중하고 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런 자동차 관련해서 사실 테슬라가 워낙에 핫하고 인기가 많고 하니까 얼마나 왜 이런 것에 테슬라에 기대를 거는 걸까? 예전에 이제 여름에 서울대학교 그 자동차 관련해서 네.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쪽에 좀 권위 있는 분이시라고 네. 해서 찾아뵀더니 테슬라는 자동차 기업으로 보면 안 된다. 이 회사는 애플처럼 그런 서비스 기업으로 봐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쪽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나라 현대차가 더 기술력이 좋을 수 있다. 근데 테슬라는 이런 애플처럼 생태계를 만드는 거, 서비스를 하는 거, 소프트웨어를 구독하게 만드는 것이 굉장한 그 비용이 발생하게 하고 그러니까 소비자로 하여금 비용이 발생하게 하고 테슬라로 하여금 돈을 많이 벌게 하는 그런 구조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또 IB 쪽에서는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테슬라를 보게 만드는 그런 시각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테슬라의 움직임은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는 지난 한 주 동안 어제장 기준으로 해서 베스트 흐름과 워스트 흐름을 보인 종목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종목 먼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베스트 종목은 파이자와 쇼피파이, 애플 보도록 하겠고요. 워스트 종목은 역시나 니콜라, 그리고 세일즈포스와 알리바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워스트 종목부터 보죠. 니콜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많이 전해드렸어요. 니콜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주간 단위로 어제 기준만 하더라도 40% 넘게 하라 그랬어요. 네, 네, 진짜 어마어마한 하락률을 다시 한번 보이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난 9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이 GM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다라는 그런 엄청난 기대감을 폭발을 시켰는데 그쵸. 그런 부분을 거의 다 지금 철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GM이 인수했던 내용들은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합의안을 보시면 지금 이 GM은 니콜라 측에 기존에는 뭐 다 같이 생산을 하겠다라는 부분에서 그냥 연료전지 기술만 제공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언급을 했고요. 지분 인수를 11% 했었잖아요. 그 부분을 완전히 철회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GM의 차세대 전기 배터리 시스템이라고 있는 얼티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니콜라가 사용하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아직 결정도 안 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악재 중에 악재이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니콜라가 지금 지난번에 나왔던 이 시트론에 공매도 관련해서 정확한 답변을 못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어떻게 될지는 사실 어느 누구도 장담을 못 할 것 같습니다. 네. 니콜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GM 같은 경우에도 니콜라의 지분 인수로 이제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윈윈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GM이 좀 많이 뒤쳐져 있었잖아요. 그런 분위기에서 이런 쇄신을 위해서 니콜라의 지분 매수에 대한 부분을 강행했었는데 결국에는 또 아쉽게도 이러한 결과가 시장에 전해졌습니다. 어제 니콜라의 주가는 3% 반등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동안의 주가 하락세 그리고 지금 거의 최저가 수준까지 주가가 많이 하락해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니콜라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니콜라에서 인수 포기를 한 GM이 왜 포기했는지 정확하게 어떤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포기했는지에 대한 아직 그 내용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나올 것 같아요. 그게 나온다고 다시 한번 조금 위기가 오지 않을까 싶어서 니콜라를 물론 보유하신 분들 굉장히 괴롭겠지만 추가적으로 매수하실 분들은 그 내용을 좀 보시고 확인하시고 네.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종목은 니콜라 확인해봤고요. 두 번째 종목은 저희가 또 주중에 여러 차례 그 인수 관련해서도 소식을 전해드렸던 세일즈포스닷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좋았던 주가가 그 인수 금액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감을 가지면서 최근에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세일즈포스닷컴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세일즈포스닷컴 그리고 슬랙을 얘기를 하려면 네. 반드시 마이크로소프트와 링크드인 인수 합병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요. 2016년에 마이크로소프트와 세일즈포스가 이 링크드인을 서로 인수하려고 경쟁을 엄청 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세일즈포스는 지금과의 위상과는 조금 달랐기 때문에 네네. 당연히 게임이 안 됐겠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링크드인을 마이크로소프트가 결국에 차지를 했습니다. 270억에.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의 링크드인이나 이런 것들 보면 왜 이렇게 이런 기업들을 인수를 하느냐라고 보시면 결국에는 이 플랫폼을 확장을 시켜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마이크로소프트 365라든지 그런 부분을 더욱더 구매력을 강화시키기 위함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지금 생각해 보시면 이 세일즈포스가 자신들의 플랫폼을 확장을 시키고 싶은데 단순히 지금 자사의 제품력을 강화시키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타 기업들을 인수를 함으로써 그런 플랫폼을 확장을 시켜서 이 구매력을 훨씬 더 강화시킨다는 거죠.
그 세일즈포스가 가지고 있는 그 CRM 이 툴에 있어서 어찌됐던 기업들이 사용하는 부분인데 기업의 협업 툴까지 같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네. 당연히 더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을 중점을 두고 있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즈와 경쟁을 하게 되는 그런 좋은 모습들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월가에서도 하나 집중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이런 슬랙 같은 기업들은 계속해서 이제 벽에 직면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빅테크의 벽입니다. 빅테크들이 계속해서 이런 조그만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인수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뭐 도큐사인이라든지 드롭박스라든지 그런 기업들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기업들도 아마 네, 이렇게 인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슬랙을 인수하게 되고 나서의 시너지를 보려면 뭐 상당 기간 시간은 좀 소요될 것 같지만 어쨌든 이제 이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링크드인을 인수하고 그 시너지를 발휘했던 것처럼 기대감을 가질 부분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뭐 3년이었나요? 3년 정도의 매출 영업이 수준이었으니까 그 금액에 대한 부담감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워스트 종목 세일즈포스닷컴 확인해봤고요. 세 번째 종목은 알리바바홀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주가는 2% 넘게 올랐지만 주간 단위로 보면 주가가 계속해서 음봉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알리바바는 어떤 부분을 볼까요? 네, 지금 바이든 정부도 그렇고 트럼프 정부도 그렇고 중국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똑같은 기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중국 기업에 대해서 더욱더 강화된 정책을 그렇죠. 펼치겠다라고 하는데 이 외국 기업 책임법이라고 해서 미국의 미국 증시에 상장된 그런 중국을 포함한 외국 기업에 대해서 회계 조사를 더욱더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공산당 때문에 굉장히 이런 회계법인에 대해서 제출하지 않는 그런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투명하게 하지 않으면 3년 동안 그런 계속해서 거부를 하게 된다면 퇴출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사실 이 법안은 이미 5월 달에 이번 연도 5월 달에 상원에서는 이미 가결이 된 부분이고요. 지금 이번에 12월 초에 이렇게 최종적으로 법안이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것이죠, 당연히. 그리고 지금 기업들 반응을 보시면 네. 감독 기준 미달 기업들이 바이두, 차이나 모바일, 페트로 차이나 모두 다 시가총액이 꽤 높은 네. 그런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이고요. 지금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는 알리바바나 징동닷컴 등도 지금 이런 소식이 들리고 홍콩 증시에도 상장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이제 어떻게 중국 공산당과의 이런 기업들 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벌벌 떨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중국 기업 같은 경우는 계속된 미국의 압박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은 과연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이 영향이 없어도 심리적으로 굉장히 또 위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 꼭 유의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베스트 종목 세 종목인데요. 첫 번째 종목은 화이자인데 베스트이자 네. 어제는 좀 워스트 흐름이었어요. 어제 조금 빠졌죠. 네, 근데 이제 영국서 세계 첫 승인을 받으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그쵸? 지금 이제 이틀 뒤면 영국은 첫 백신 접종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근데 한 달 뒤면 EU까지 접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제 절반 정도가 지금 약간의 그 인프라 문제 때문에 지금 보급이 안 될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주가가 얼마나 빠진지 한번 확인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지금 주가가 거의 안 빠져요. 그렇죠. 위에서 계속.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간에서 많이 안 빠지거든요. 네. 왜 안 빠질까요? 이게 보급상의 문제인데 왜냐하면 이게 뭐냐면 영하 70도에서 얼렸다가 또 4월 동안 또 녹여야 돼요. 4개월 동안요? 4, 5일 동안. 녹인 다음에 접종을 해야 되거든요. 아니, 영하 70도에 화이자를 보관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럼 영하 70도로 얼어 있는 거잖아요. 얼어 있는 것 자체에서 백신 접종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쵸. 다시 그걸 저온에서 또 녹여야 됩니다. 4일 내지 5일을. 그 상황에서 어떻게 좀 이렇게 뭐 분자가 좀 이렇게 변형이 나타나는 거죠? 사실 그런 과정에서 어떤 인프라 문제가 네. 지금 발생해서 지금 절반이 줄었는데 네. 중요한 게 지금 왜 주가가 안 빠지냐는 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네, 네. 예, 왜 그러냐면 아시겠지만 지금 백신이 들어가면 제일 첫 번째 맞는 사람 노인층이거든요. 네네. 노인층이 5%만 맞게 되면 현재 입원 환자하고 사망자가 반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노인층을 맞을 수 있는 숫자가 되기 때문에 네. 그 염려가 없는 것이고요. 화이자, 모더나 이런 기업들에 대한 요거에 대한 사실 가장 큰 충격은 뭐냐면 맞고 나서 뭐가 문제 터지면 그때 주가 빠지겠지만 이 보급상의 문제는 그 주가에 큰 영향이 없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제가 또 아침 무슨 기사를 보니까 이제 화이자나 모더나의 그런 백신을 맞고 나서 발열, 오한, 두통 등의 증상이 있는데 보통 뭐 24시간에서 48시간 후면은 사라졌다. 근데 사실 저희가 독감 백신 맞더라도 몸살 기운이 좀 오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과한 정말 뭐 심장에 뭐 이상이 생긴다거나 뭐 폐 이상이 생긴다거나 이런 정말 과한 그런 부작용이 아니라면 이 정도의 부작용 정도라면은 괜찮을 것 같아서 저는 좀 되도록이면 부작용 없이 잘 약발이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전 대통령인 오바마께서는 네. 본인이 맞겠다. 바이든 후보도 맞겠다. 누가 맞아 네. 누가 괜찮다고 하면은 맞는다고 했는데 그 세 글자 네. 그분 이름을 까먹었네요. 누가 맞겠다고 했나? 아. 예. 나는 누가 괜찮다고 하면 맞겠다 했는데 그 누가를 주어를 네. 제가 생각이 안 나요. 저도 맞겠습니다. 맞으실 거예요. 네, 저도 맞겠습니다. 아. 저는 이제 너무 가족이 보고 싶어서 캐나다 가야 하니까 네. 맞고 예. 그 증거 증명서인가요? 네. 받아갖고 아, 그 내면은 예, 내면 이제 항공 여행이 가능한 정도. 그래서 좀 맞겠습니다. 아, 네. 가족을 보고 싶어하는 네. 이 본부장님의 마음 그것 때문에 또 아프신 것 같아요. 아,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빨리 얘기합시다. 네, 쇼피파이. 네, 쇼피파이가 11%가 올라가서 네. 두 번째 베스트 종목인데요. 연말 쇼핑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84%가 증가했고요. 블랙프라이데이 매출이 24억 달러, 그다음에 사이버먼데이까지 하면 51억 달러. 당연한 거죠.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카테고리별로 판매율을 보게 되면 의료 및 악세사리가 1등이고요. 건강이 2위, 홈앤가든이 3위로 뽑혔습니다. 네.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마지막에 멀티 화폐 기능을 좀 추가시키면서 로컬 화폐로 자동 순환이 가능한 걸 추가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좋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보다는 우리 또 여도은행과 직접 예, 고객 아니겠습니까? 네네. 많은 걸 쓰고 있다 보니까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소상공인의 네. 예, 등불 같은 기업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네. 이 기업은 제가 보기에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충분히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아권에서 사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쇼피파이에서 결제할 수 있는 툴이 그 페이팔 익스프레스밖에 없었는데 네. 페이팔 외에 투체크아웃이라는 또 플랫폼이 있거든요. 투체크아웃. 네, 투체크아웃도 같이 이제 결제를 할 수 있게 해줘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그것도 연동을 해줬어요. 그래서 투체크아웃도 어디 또 뭐 상장돼 있나 어디 관련해서 생각 이렇게 찾아보게 되는데 제가 알게 되는 대로 바로 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쇼피파이 이어서 마지막으로는 애플 볼 텐데 이제 애플 가지고 계신 분들 좀 지루하다 싶으실 텐데 이제 조금 기지개 펴고 있는 것 이제 같아요. 이제 조금 기지개 폈습니다. 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여러분들 얼마나 사상 최고치 대비해서 얼마나 밑에 있을 것 같아요? 뭐 조금. 예, 지금 10% 밑에 있어요. 사상 최고가가 예, 10%보다 밑에 있습니다. 10%만 달려가면 바로 사상 최고치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거든요. 지난번에 아마 모건 스탠리가 얘기했던 지속 성장 가능한 기업에 포함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연 매출 성장률이 23%로 굉장히 높은 기업인데 다른 거 다 차치하고요. 기능이 좋아졌다.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이거 한마디로 지금 주가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중국인한테 물어봤어요. 네. 지금 5G 폰에 대한 교체 여부를 물어봤는데 10명 중에 8명이 무조건 바꾸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폰에 대한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저도 지금 끊고 있지 않고 있지만 애플 뮤직 같은 서비스물의 매출이 증가하기 때문에 애플 시장 지금이 적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매수기 적기니까요. 지금 잘 보시고 한번 매수 한번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플을 그동안 이제 지켜만 보셨던 분들은 지금 시점에서 또 관심권에 돌만한 그런 타이밍이 왔다라는 부분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베스트 종목도 세 종목 확인해봤고요. 저희가 매일매일 이렇게 미주의 고주화를 통해서 여러분께 미국 주식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는데 시간의 구애 없이 상관없이 미국 주식 관련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또 방법이 네. 있잖아요. 영웅문 글로벌 네. 앱을 까시고요. MTS를 까시고 네. 그다음에 프리미엄을 클릭하시면 뮤지미를 신청하고 해지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해지는 좀 빼주십시오. 해지는 뭐 하실 필요가 없겠죠. 네네. 신청하신 다음에 그러시면 저희가 이제 매일매일 종목도 하나 알려드리고 시황도 알려드리고 교육 영상까지 보여드리니까요. 여러분 투자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로 보이니까 반드시 꼭 한번 시청해 보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는 그럼 오늘 뉴욕 증시의 체크 포인트를 좀 확인해 볼 텐데 오늘은 뭘 볼까요? 오늘은 고용 지표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근데 고용 지표가 중요한데 네. 어제 실업 수당이 좀 적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한번 고용 지표가 잘 나오는 걸로 한번 기대해 볼 거고요. 실업률과 신규 일자리 수가 증가할 걸로 좀 보이니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만 오늘은 실적 발표가 없기 때문에 종목은 볼 필요가 없다고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미주미 종목 발굴은 저희가 어제도 잠깐 언급했었던 기업 가운데 구글을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구글이 이제 핏빛 그 웨어러블 기기 만드는 핏빛이 네. 이제 드디어 다음 주면
승인이 가능한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승인이 되면 상당히 실현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 한번 된다고 그러면 다시 한번 주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요. 현재도 지금 사상 최고 주가를 달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PPC 한번 결정이 되면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사실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블링블링한 팔찌를 잘 차고 다녀서 그런지 네, 네. 저는 시계를 잘 착용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시계요? 네, 시계 중에서 요즘에 자꾸 그 애플 워치가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혹시 쓰세요? 네, 쓰고 있습니다. 어때요? 쓰세요? 그런 거 쓰면? 웨어러블 기기 쓰면? 그런 편해요? 메시징 기능 같은 경우에는 처음엔 편했는데 네. 나중에 굉장히 속박되는 그런 기분이어서 쓰진 않고요. 아, 자꾸 여기 이렇게 네. 울리는 걸 보게 돼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헬스 기능이죠. 러닝 할 때라든지 뭐 수영할 때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운동하셔서? 네, 언제든 저의 상태를 볼 수 있으니까. 지금 혹시 착용하고 계세요? 아, 지금은 없습니다. 네네. 그거 외에는 잘 안 쓰셔요? 네, 저는 그 부분에는 쓰기 싫어지더라고요. 저는 운동을 안 해가지고. 저는 없습니다. 네. 본부장님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건강관리를 위해서 저는 맥박관리 뭐 이런 그 거. 누가 맞습니다. 선물을 해주실까 봐. 죄송합니다. 예, 연말연시 따뜻한 네. 연말을 되기 위해서 네. 장우수 본부장님 위시리스트에는 네. 예, 웨어러블 기기 삼성 거 쓰시죠? 휴대전화? 네, 삼성 거 예, 삼성 거를 쓰고 있다라는 TMI 함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타 할아버지 분께서 예, 이런 부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도 ESS탁의 장우수 본부장 그리고 김동관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사카 거래소 오픈 기념 수수료 할인 이벤트. 키움에서 미니 니케이 225 선물 거래하고 수수료는 100엔만 내세요. 해외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에 유의하세요.